흰색인 마스크가 노랗게 된다는 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저번 주 만우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찐으로 살까 말까를 들고 왔는데요. 핫한 신상 쿠션과 색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19호에서 21호까지 웜톤의 복합성,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핫한 4월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번에 헤라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이죠. 헤라 뉴 블랙 쿠션 SPF 34 PA++입니다. 안부터 바깥까지 싹 다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너무나 멋진 제니님의 화보로 돌아온 헤라의 뉴 블랙 쿠션입니다. 블랙 쿠션은 기존 버전도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죠. 특히 색상이 총 8가지로 확장되어 출시되면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저는 기존 버전에서 21호를 쓰다가 살짝 더 밝은 걸 써보고 싶어 17N 1호수를 선택했습니다. 얼굴에 처음 딱 바를 때 주의할 점, 퍼프를 쿠션에 꾹 눌러버리면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퍼프가 두껍고 또 그만큼 내용물을 퇴퇴 잘 뱉어주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찍어발라도 얼굴 반쪽은 거뜬히 커버할 수 있다는 점, 바르자마자 커버력이 높은 걸? 라는 느낌을 받았고, 기존의 블랙 쿠션이 두들기면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고정되었다면 리뉴얼된 버전은 조금 더 파우더리하고 매트하게 픽스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17호를 발라서 그런지 매우 화사하고 나 화장했어 했다고! 라고 소리 지르는 표현을 완성시켜주었는데요. 저는 얼굴 한쪽에 파우더 처리를 해보았는데 훨씬 더 뽀송하게 표현되고 산유국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도 만족하실 만한 표현이 됩니다.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블랙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짜잔! 마스크의 코 쪽을 제외하면 묻어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 처리를 한 쪽과 안 한 쪽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코 쪽은 마찰이 심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유지력은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대신 피부가 조금 건조해져서 속이 당긴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환절기까지는 어느 정도 건조함을 생각하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양을 조금 묻혀 톡톡 두들기면 수정 화장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하지만 위에 덮어 씌우는 느낌이라 두께가 두꺼워지더라고요. 두꺼운 화장, 답답해지는 게 싫다 하시면 장기간 사용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보다 나아진 점이라면 확실히 유지력이 높아지고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어졌다는 거. 다만 모공 요철이나 커버력은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예전 버전보다는 피부 타입에 따라 속건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만큼 데일리 화장을 두껍게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이오팩 쿠션을 좀 더 자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버력이 있는 화장이 좋다 하시면 사세를 드릴 거고요. 나는 속건조나 답답함이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설화수에서 오랜만에 쿠션이 나왔습니다. 설화수 진설 세럼 쿠션 SPF 50+ PA++이고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비싼 진설 세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진설 세럼 쿠션, 이 정도면 쿠션 바를 때마다 5,000원씩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21N 1호수를 선택했고요. 얼굴에 딱 바르는 순간 피부에 스며드는 이 촉촉함, 이것이 바로 진설일까?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광이 반짝반짝 나는 표현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파데와 세럼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듯한 제형이라 모공 요철을 타이트하게 메꿔주거나 커버력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워낙 부드럽고 실키하게 바르니 바르기는 쉽더라고요. 꾹꾹 눌러도 잘 발리고, 옆으로 밀어도 잘 발리고, 물구나무 서서 트월킹을 해도 잘 발리는 제품입니다. 또 한쪽만 파우더 처리를 해보았는데 겉보 속촉으로 뽀송하게 픽스가 됩니다. 설화수 쿠션은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해야 그나마 유지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설화수 진설 세럼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1시간 쓰고 벗어봤는데요. 오 마이 굿네스 지저스 홀리 몰리. 묻어남은 여러분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은 그나마 적게 묻은 걸 보실 수 있지만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형 자체가 더럽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모공도 크게 열려있지 않고 매끈하게 유지됩니다. 수정 화장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톡톡 두들겨주었는데요. 다행히 수정 화장이 아주 쉬운 제품이라 금세 복구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품을 기획할 때는 강점은 살리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는 법이죠. 그런 점에서 설화수의 진설 세럼 쿠션은 옳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설화수의 메인 컨셉 자체가 안티에이징과 고급화에 있기 때문에 진설 세럼을 담은 촉촉한 쿠션만으로도 사실 경쟁력은 충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사용하시고요. 저는 지금 잘 쓰고 있는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냥 진설 세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용도로는 마세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안티에이징 쿠션을 찾고 있었다, 묻어남? 그런 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이번에 릴리바이레드에서 로즈로즈한 키트가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릴리바이레드 커밍업 로즈 키트, 팔레트와 틴트 그리고 패브릭 퍼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예쁘고 안에 구성품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고를 필요가 없는 로즈 키트.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는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틴트만 하나 더 같이 사용해봤습니다. 이번 커밍업 로즈 키트는 팔레트도 틴트도 뮤트의 장밋빛을 가득 담아 제작되었는데요. 특히 팔레트의 경우 쉬머가 하나도 없는 매트한 섀도들로 구성되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기본 음영 섀도우에 로즈빛을 더한 느낌? 데일리 팔레트 느낌이 들어서 쉬머를 잘 쓰지 않는 분들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직접 눈에 발라봤을 때 생각보다 발색이 진하고 살짝 가루날림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쉽고 무난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구 팔레트라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쓱쓱 발라주면 되는 제품이고요. 거기에 틴트 두 가지를 발색해봤습니다. 먼저 5호 로지 누드, 뮤트한 MLBB의 채도가 낮은 로지 핑크 컬러인데요. 물광 틴트여서 그런지 입술이 탱글탱글해 보이는 제품이었고 팔레트와 립까지 함께 발라주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번 키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로즈나 베이지로 세팅을 하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주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채도가 전체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나요? 색조가 연하다, 진하다 하면 진하다에 가까운 룩입니다. 거의 가을에 발라도 될 것 같은 룩입니다. 패브릭 퍼퓸은 이렇게 칙칙 뿌려주면 됩니다. 향이 진하지가 않고 굉장히 연하고 은은한 로즈향이 나서 되게 대중적이고 로즈향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거의 호불호 없이 다 잘 맞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사세를 드릴 거고요. 세일을 안 한다면 굳이? 또 쉬머가 없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제품이라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는 뷰티 트렌드의 핫한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80년대, 90년대라면 다 빠져있다는 이것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할메니얼. 내 옷장에 꽃무늬가 생겼다? 긴 가디건과 펑퍼짐한 몸빼바지,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색상 조합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할메니얼입니다. 할메니얼은 단어로도 예상할 수 있듯이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단어인데요. 복고에 열광하는 MZ세대, 1980년에서 2000년생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에서 2004년생을 뜻하는 Z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옛날 감성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할메니얼인 것이죠.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할메니얼이 단순한 패션 뷰티 트렌드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지금 상황이 힘겨울 때 예전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가 대중문화와 패션, 특정 제품의 소비를 통해 드러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지난 1970년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전 세계적으로 복고풍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즉 80-90년대생들이 살기 힘든 현 상황을 이 할메니얼이 대변한다는 것이죠. 특히 패션업계에서는 실이 굵고 소박해 보이는 니트 소재의 옷이 가정적인 느낌과 인간적인 감수성을 불러일으켜 안정감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와 잘 들어맞는다고도 해석합니다. 특히 할메니얼의 유행은 한국의 20, 30대 여성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보다 내가 편한 옷을 선호하면서 딱 붙는 타이트 핏보다는 둥글고 길게 내려오는 라인을 많이 찾게 되어 자연스럽게 복고풍 트렌드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떡이나 한국식 다과가 유행하고 인테리어나 IT 업계에서도 복고풍 디자인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단순히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의 정서가 할메니얼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요즘 잔꽃 무늬가 끌리더라고요. 저도 자랑스러운 할메니얼이 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4월달의 핫한 신상들 살까 말까 그리고 신조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언택트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